일단 제가 있는 지역은 완전 격전지였어서 밤에 계속 이제 전투기 날아다니고 이렇게 굉장히 총격 소리도 많이 들리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고요. 나중에 구출돼서 나왔을 때는 길거리에 이제 사람들 뭐 일반인들도 다 무기를 들고 다니고 이런 상황. 포트수단에 랜딩하였을 때 어떠한 상황인지 공항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서 전술비행으로 착륙하였습니다. 하지만 내리고 난 후에는 좀 안전하다는 걸 판단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고